퇴근하고 저는 대본을 보죠. 사기꾼이네? 뭘 봐. 죄송해요. Election Zam! 질러주고 일렉자자? 이슈클럽 앞길 막아버릴 거야. 아, 진짜 뮤지컬 스튜디오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정말 재능이 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직접 보러 가고 싶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라이브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오. 떡떡떡.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릴리 기자님 사무실이 맞나요? 어, 맞습니다. 여기가 이슈와 일가견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기사를 조금 내주셨으면 해서. 당연하죠. 어, 일단은 먼저 편히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끈한 성격과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드라그퀸 롤라를 연기하고 있는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랑에 성공하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고 마는 풍수대기 로렌 역을 맡은 김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 역할을 맡은 신재범입니다. 우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더 큰 이슈를 들고 왔어요. 대박!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이슈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예, 네. 구두를 만들고 있거든요. 구두요? 네. 네. 그렇죠. 구두 공장이에요. 얘가 네, 사장이고요. 제가 이제 사장 여기 저는 직원이고요. 저는 공장의 매니저고요. 오, 매니저. 저는 구두 디자이너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부츠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도록 아름답거든요. 물론 나는 오늘 평범한 거 신고 왔지만 정말 평범한 정말 평범한 거 신고 왔지만 저는 부츠를 신었어요. 요거 잘 신었어요. 잘 신었지만 킹키 부츠랑 비교하면 조금 아쉬워요. 우리 부츠는 무려 80cm 높이에 80cm요? 80cm 높이에 섹시한 18cm 굽을 가지고 있는 와우. 네, 어마어마한 부츠거든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네. 그 누구나 신을 수 있게 만들고 있어서 네, 그 엄청난 부츠를 홍보하러 왔어요. 맞습니다. 우와, 좋아요. 기사를 만들 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혹시 그 상상 이상의 포즈. 포즈. 아, 상상 이상의 포즈. 상상 이상의 포즈. 네. 아, 너무 좋아. 아, 지금 잡아줄래 안 내려가게?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의 사진이야. 최고 최고 최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진짜 여태까지 찍은 사진들 중에서 거의 제일 최고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킹키 부츠라서 이렇게 빨간색 맞아요. 딱 그걸 맞게 입고 왔어요. 역시 최고의 기자답군요. 감사합니다. 킹키 부츠라는 뮤지컬 혹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 내가 말하면 또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리얼이에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해야지. 그럼 장난을 하려고 그랬어요? 킹키 부츠는 이제 영국의 프라이스 앤 스 킹키 부츠는 이제 찰리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돼요. 근데 그 구두 공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돌파구를 찾는 중에 롤라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롤라를 통해서 남자가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굽을 가진 부츠를 만들어서 이 공장을 다시 살려보겠다. 이거 정말 대박이야! 대박이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이디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발사지도 안 맞고 여성 수준은 너무 약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천재시다.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는데 프로복서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기처럼 복서가 돼서 챔피언 벨트를 따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복서 훈련시키고 춤추고 노래하면 막 뭐라고 윽박지르고 막 이랬어요. 아, 진짜 너무하다. 네, 그렇죠. 너무했죠. 그래서 네. 저는 저의 꿈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부자간의 인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다 가 삶의 색깔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심심한 찰리라는 아이를 만나서 네. 함께 의기투합해서 다 쓰러져가는 공장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우와, 되게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감동적이에요. 저는 일단 찰리 프라이스 앤 선 공장에서 네. 오랫동안 몇 년 일했어? 너 몇 살이야? 돌발 질문. 25 정도. 25? 네. 아니야, 우리 20대 후반이야. 그렇게 할게요. 네. 징징거리기만 하는 이 찰리에게 네.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잘 해봐, 너 사장으로서 일 좀 해봐 하는데 하다가 이제
오. 불이 켜지는 거. 라이트볼브. 예, 라이트볼브. 예, 무채색 찰리. 예, 찰리는 아버지가 구두공장 사장님이니까 네. 그냥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게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찰리의 성장이 시작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로라를 네. 만나게 되고 로렌한테 힌트를 받게 되고 무채색이었다가 나중에 정말 컬러풀하게 컬러풀한 레인보우처럼 와우. 그런 과정도 분명히 되게 재밌게 했네요. 맞아요. 신재범 배우님부터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이젠 너 찰리 아니고 신재범이잖아. 저 아까부터 신재범이었어. 군대에서부터도 꾸준히 씨를 쓰고 계셨다고는 들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시간이 많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네.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긴 글로는 제가 잘 못 쓰겠어서 그럼 시를 써보자. 하나 발표해 주세요. 아 그러면 지금 상황을 지금 상황을 시로 한번 좋아요. 한 줄짜리도 괜찮아요. 하이쿠? 하이쿠 하세요? 어, 네. 오. 오. 주제는 릴리의 이슈클럽. 와 내가 굳은 것 같아. 오! 킹키 부츠. 네. 릴리. 네. 상상 그 이상. 예. 우와! 이거는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지금 굉장히 좋았어. 이게 배경 도롱덩덩 음악 깔아주시면서 이게 분명히 꽃 같은 거 이게 촥 이렇게 깔아줄 거야. 그리고 또 외우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가 뭐 말하고 네. 다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연습을 하거나 네. 이러면은 와 재범아 너 진짜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빨라 보이나 봐요. 모두가 똑같은 이제 24시간을 주어받았는데 퇴근하고 저는 대본을 보죠. 비결은 많이 본다? 많이 본다. 가사도 잘 안 까먹으시고. 잘 까먹어요. 이게 사람이 긴장하니까. 사기꾼이네? 상상 이상의 이슈를 가져온다고 해놓고 다 거짓말이네? 신재범 빨리 외운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 되게 누르고 싶게 오히려 잘 까먹어. 맞아요. 잘 써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써보겠습니다. 네. 혹시 김하니 배우님은 이제 새로운 롤 시작하면 네. 말투나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 배역에 빠져들면 저절로 움직인 손짓, 발짓, 걸음 다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하셨던 작품 중에 네. 한 두 명만 더 뽑아가지고 네. 걸음걸이를 서 있는 자세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구분해주세요. 우리 릴리 기자님께서 상황 하나만 주세요. 상황이요? 오케이. 방금 일자리에서 잘림을 당하신 그런 상황. 네. 우와. 우와 눈물까지 고였어. 대박. 연기력 대박. 이게 로레? 아니 지금 상황을 해주신 건데 로레! 아 로렌이 이를 잘렸다? 그럼 아까는 누구였어요? 아까 누구였어요? 김한이 김한이야.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김한이었고 지금이 로렌. 아 멋있어. 어? 진짜? 오. 했어? 더 좋은 일 생길 거야. 오. 사랑한다. 대박. 어떻게. 하데스타운의 에우리디케라고 볼까요? 오. 아, 네. 이 세상 다 죽여버릴 거야. 불가. 어, 죄송해요. 아, 무서워. 여기까지. 불가. 김하니 배우님은 이제 예능의 초보시잖아요. 너무 초보죠. 실제로 예능감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0이라고 생각해요. 0이요? 왜요? 지금 벌써부터 한 75% 오신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 지금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능? 아무래도 이 멤버가 다 편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맞아요. 사실 평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에우리디케 연기한 거 있죠? 네네네네. 그게 사실 평소 모습이랑 제일 비슷해요. 진짜요? 네. 상황에 맞게 좀 이제 낄끼빠빠빠 맞아? 낄끼빠빠 낄끼빠빠 잘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지린 배우님은 박수 칠 때 떠난 이슈가 있으시더라고요. 2013년도였을 거예요. 그랬어요? 네. 네. 제가 데뷔 5년차 신인으로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던 시점에 네. 제가 대학원으로 훌쩍 떠났거든요. 아~ 네, 작품을 그만두고 좀 연기 좀 배워야겠다 라는 아~ 생각으로 이제 대학원을 간 거죠. 나 알았어. 몰랐어? 자기의 크래프트에 진심이신. 아 그럼요. 와. 이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신재범 같이 내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계속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들어올 틈을 안 주고. 아 이기적으로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 앞길을 막고 나 혼자만. 아. 이제 킹키 부츠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대 최장신 롤라 이슈! 오. 자기만의 롤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롤라를 맡았을 때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강한 인상의 인물들을 많이 연기를 했거든요. 네. 살인자도 해봤고, 배신자도 해봤고, 매국노도 해봤고, 드래그퀸 연기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네. 잘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어서 원피스하고 힐 뭐 이런 거 신고 가서 네. 옷 입고 하고 키가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는 맞아요. 부츠의 굽이 이제 18c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신으면 제가 키가 2m 13 정도가 돼요. 와. 이 신장으로서 관객분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드렸던 것 같고 관객분들의 표정들이 보면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죠. 이렇게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킹키부츠에서는 최애 뮤지컬 넘버가 뭐예요? 아, 정말 많아요. 올타임 페이보릿으로 뽑는 넘버는 Hold Me In Your Heart라고 항상 즐거운 줄만 알았던 그 롤라가 네. 자기의 이제 감춰놓은 아픔을 살짝 드러내는 예, 그런 순간의 노래가 있는데 그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마지막 피날레인 Just Be 있는 그대로 너를 보여도 관객분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넘버가 있거든요. 저 날마다 다른데 지금은 Raise Up이라고 Just Be 전에 나오는 노래가 네. 있거든요. 롤라가 용처럼 등장하고 공장 직원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맞아. 진짜 꼭 보고 싶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아주 핫한 Land of Lola라는 그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저를 혹시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어우 너무 너무 뭐 기꺼이 기꺼이. 긴장이 너무 돼요. 긴장이 되지만 진짜 왜하세요? 노래 엄청 잘하시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하시는 앞에서 하시면 말 아니 못 Land of Lola의 어떤 걸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일렉자장? 일렉자장? 롤라가 처음으로 관객과 만나는 노래거든요. 네네네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나의 엔젤들 같이 등장하는 우리 여섯 네. 명의 이제 드래그퀸들 네. 네. 관객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곡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톤도 얇았다가 뭐 기본 톤이었다가 굉장히 또 멋있다가 굉장히 멋있다가 예, 이런 톤들을 섞어서 부르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And Like Shaza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헐. 굉장히 좀 멋있게 짜릿하게 이 관객의 정신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짜릿 번쩍하게 Like Shazam! 이러면서 팍! 질러주고 갑자기 그 뒤에 이제 나는 롤라다 네. 이쁘게 네. I'm Lol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갭 차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And like Shazam! And bam, here I am Yes ma'am, I am Lola 대박! 와. 진짜 목소리가 소울이 너무 잘 느껴져요. 엔믹스가 네, 이걸 한다면, 엔믹스가 네. 이걸 부른다면 세게 했다가 갑자기 I am Lola 진짜 엄청 나오시는데요? And like Shazam And bam, here I am Yes ma'am, I am Lola 센스도 철저 넘치지 춤은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수성문 말야 다리 더도 많단 말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와. 센스도 철철 넘치지 춤은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수성문 말야 다리 털도 많단 말야 재밌어요 노래가 진짜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귀여워 다른 선배님분들의 노래도 혹시 한 번만 History of Long Eyes라고 나의 네. 연애의 흑역사 얼마나 이상한 애들만 만났는지 그러게요 노래까지 만드셨네 찰레 어쩌네 이만 어떻게 하니 내가 알던 너만이 아닌 변한 거니 이렇게 날 놀라게 하나 아아아와 That's so lovely 진짜 러블리하다 또 사랑에 빠진 거야? 벌써요? 오. 이게 로렌이지 좋아요 저는 찰리의 스테번이라는 노래를 네. 우와 이제 두 눈이 떠 아닐 건데? 아닐 건데? 그걸 해봐 그걸 해봐 이제 두 눈이 떠봐 정신 차려봐 할
수 있어. 이건 새로운 시작. 움직일 시간. 높다. 더 가, 더 가, 뒤에 가야지. 나의 스텝. 나의 스텝. 원. 높다. 대박. 잘했다. 짱 높아.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요. 아, 오늘 나오셔서 또 연기 얘기도 하시고 노래 얘기도 하시고 함께 하신 소감이 있을까요?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네. 아, 릴리 기자님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게 아, 대박. 거기에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킹키 부츠 팬분들에게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키 부츠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 벌써 킹키 부츠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작품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사랑받고 올라가는 데에는 관객분들의 사랑과 이 모든 구성원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헤드라인으로 쓰고 싶다 라는 게 있었을까요? 김하니 1인 3색 연기잔치. 오, 김하니? 어떻게 보고 싶지? 김하니? 최재림 키 2m 13.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이제 킹키부츠 10주년 맞이에 다중인격 거짓말 후배 앞길막. 어떡해! 내가 이슈클럽 앞길 막아버릴 거야. 안 돼요! 기사는 그렇게 안 쓰고요. 딱 헤드라인만 그렇게 해서 클릭하게 만들고 좋은 내용만 가득가득 써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킹키부츠 10년을 맞이해 다중인격 거짓말 후배 앞길을 막았다.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원했던 거예요. 항상 그 이상의 타이틀. 오늘 기사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킹키부츠 공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 살려보겠습니다. 예. 예. 맞아요. 제 명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나중에 또 이슈가 생기면 꼭 이슈 클럽으로 오세요. 알겠죠?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잘 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클릭베이트 진짜 완성했다.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안 누를 수가 없는데. 킹키 부츠 10주년 점점점 후배 앞길 막고 거짓말에 다중 인격까지 점점점 완벽해. 드랍 해보겠습니다.